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 시사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3일입니다. 나스닥은 오늘 많이 오르네요. 14,000 가고 있어요. 14,000. 와, 스멀스멀 올라서 또 전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고, 다우는 오늘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S&P 500 그 P 레시오를 봤더니 42.01. 와, 37, 38할때 봤던 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야금야금 올라서 지금 40을 넘어서 42까지 올라왔습니다. 닷컴 버블 때 정도로 이제 거의 맞춰지는 것 같아요. 과연 언제 이 게임이 끝날지. 요즘 암호화폐가 엄청나잖아요. 암호화폐 보니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비트코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인데 시가총액이 일십 억 아홉 개가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예요. 비트코인이 1000조예요. 1000조 1300조. 이 더움은 280조 290조네요. 두개 합쳐서 거의 얼마야 이거? 거의 1600조예요, 1600조. 와. 1600조. 만약에, 뭐,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비트코인 우리는 금지하겠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금지하겠다, 잃어버리면. 이거 지금, 거의 지금 이거 보니까 2200조라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2200조. 그러면 지금 이게 4월 6일이니까 더 올랐으니까 한 2500조 될 텐데. 2500조가 지금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이게 지금 뭐각 나라 정부들도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냥 원래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건가? 대단해요. 이거 바이낸스 코인 XRP, 야,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코인들도 시총이 웬만한 건다 1조 넘어가요. 아이오타 6조, 비트토렌트 5조. 와, 오늘 5% 오르고 아브 5조. 와, 그러니까 다뭐몇조 60개가 넘는데 여기 다 조단이에요, 조단이. 100위까지 나와있네요. 1조네요, 얘도. 1조. 시가총액이 1조예요, 뭐라고, 얘가. 와.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진짜 지금 진격의 비트코인이요. 7천만원. 1300조. 와. 얘네들이 이렇게,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는 이거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소각돼 버리면 이 돈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돈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면서 걔네들 금리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여기 모든 경제는 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와장창 무너지면 뭐 다른 것도 와장창 무너지겠죠. 뭐 얘만 이렇게 떨어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정부도 쉽게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저는 비트코인과는 아주 거리가 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XLU 오늘 올랐네? 아까 떨어지는 것 같더니 오 XLP만 좀 떨어지고, 요즘에 CHIS 중국 주식이 굉장히 재미가 없고, 다른 것들은 오늘 보니까, 요거 오랜만에 보니까, 테슬라가 많이 오르고, T가 또 오랜만에 떨어져요. T 정말, 진짜, 정말 꿋꿋한 주식입니다. 절대 안 올라요. 절대. 절대 안 오르는 주식.
다른 분이 기술주 사고 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가격이 똑같았다 이러시는데 정말 똑같은 주식이에요. 정말 재미없고 진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진짜 이 2017년 18년부터 완전 강세장인데 지금 그때를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까 이때 사야 되겠어요. 저는 이때 사야지 뭐 또 언제 사나요. 또 바닥에서 길 때 사야지. 다섯 개. 와, 근데 진짜 다른 투자자분들은 정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아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그 T에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29.71에 사졌고 저는 맘 편해요. 물론 배당 성장주를 사면 더 좋은 성장 배당주라 그러나? 배당 성장? 그걸 사면 더 좋은데 얘도 뭐 괜찮아요. 지금 저는 얘도 언젠가는 다시 그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을 거의 횡보하고 있잖아요. 10년을 횡보하면서 돈을 안 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T. 보자. 맥스 지금 배당 수익률은 6.9%고 돈을 10년 동안 진짜 못 벌었나 한번 볼게요. 매출은 아니에요. 돈을 못 벌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잘 벌었어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매출은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꾸준히 늘어났다가 좀 들쑥날쑥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 달러대는 벗어나고 2만에서 3만 달러대에서 놀고 있고 순이익은 이때 한번 와장창 뭐 사업 실패해서 그런지 마이너스가 났고 그래도 쭉 늘고 있다가 이때 최근에 막 확 떨어졌어요. 저거는 뭐 전 사업 실패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시 또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도 아주 양호하고 근데 주가는 안 오르고 주가는 정말 미친 듯이 주주분들을 괴롭게 하고 하지만 배당은 많이 주고 저는 이런 주식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T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7.0%구나 여기선. 21년 3월 여기에 뭐라 그랬냐 지연된 디레버리징으로 오류 마진 감소. 뭔 말이지? 배당 안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졸리거든요. 너무 졸려서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튼 뭐 아주 조용하면서도 지루한 주식입니다. T 왕창 사고 싶네. T 왕창 사고 싶은데 또 그럴 순 없으니까. 지금 29달러대면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29달러대면 6.9% 그러니까 7%니까 만약에 1억 넣어두면 700만원 나오는 거잖아요. 700만원인데 700만원? 그렇게 많이 나와? 되게 많이 나오네. 아 월배당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네들은 분기별로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배당을 쿼터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배당 괜찮 1억 넣으면 700. 아 괜찮네. 그러면 뭐야 지금 내가 이거 배당 수익률이 얼마더라? 다시 봐야 되겠다. 3800달러 정도 되는데 3800달러 정도 될 텐데 거기에다가 1억 만약에 그걸 하면은 와 만 달러네. 만 달러가 나온 거네. 만 달러를 12로 나누면 한 80만원 90만원 오 괜찮네. 80만원 정도 80만원씩 한 달에 나오면 아주 좋죠. 근데 물론
이거 T가 어딨냐? T가 여기 2월이구나. 2, 2, 5, 8, 10일에 주네요. 그래도 얼추 맞춰지는구나. 와, T 왕창 사고 싶다. 맘 같아선 T 왕창 사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예, 이상입니다.